축복하실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하여 1년이면 여러 차례씩 감사절을 만들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 망하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오라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독점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독점하는 그런 행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졌는데 어느 민족에게도 그 시대는 감사라고 말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제시를 다 하시면서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감사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읽어보면 야, 참 이스라엘 백성은 파란만장한 참 골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며 축복하신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보존하시고 축복하심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해. 그러니까 감사하라.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요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니 감사 않는다고 찌죠? 응? 감사 않는다고 찌죠? 왜?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가 어느 정도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짐승만도 못하도록 감사가 없니? 그러니까 찢어지기 전에 감사해. 자, 만약에 이스라엘을 찢는다면 어떻게 찢을까? 어느 쪽은 다른 나라로 붙들려가 노예 생활하고 어떤 날은 다른 나라로 붙들려가 노예 생활하고 다 찢어 말길 때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큰 은혜를 입고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를 읽어보면 15번, 6번가량 너희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 내가 너희를 끌어냈잖아. 애굽에서 울부짖으며 몸부림을 치고 살려줄 신이 없는데 너희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건져냈잖아. 왜 감사하네? 왜 고마운 줄 몰라? 너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 그때 너희 조상을 건져내서 그 후손이 여기서 사는 내가 준 복이야.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야. 이삭에게 준 복이야. 야곱에게 준 복이야. 이스라엘에게 준 복이야.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근데 감사를 하느니 속이 터지는 거예요. 감사 못 받아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시리아로 계속 끌려다니면서 종살이하다가 죽을 고생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때면 다시 끌어내야.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맹수합니다. 그러다가 또 밑대가 내려가면 또 잊어버려 하나님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잊어버리지 말라.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기도가 뭐냐? 하나님으로 응답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는 것. 성령 충만이 뭐냐? 바로 내가 제사 안 받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여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요구와 생각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것. 그런 모든 은혜가 무엇으로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되어졌으니 우리도 끝없이 감사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타작마당에서 수장한 거 있지? 응? 예, 초막절을 지켜. 이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킬 때 잘 들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아무데서가 아니야,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감사하는 자인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그걸 믿거든 감사하라는 거요. 안 믿어도 과거를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요. 그리고 각 사람이 보이되 공수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부지런히 농사 짓고 부지런히 사업하고 부지런히 생업해서 이 절기 때 하나님을 향해 영광 돌리며 쓰는 것을 최상의
삶의 기업으로 여겼습니다.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는 저 어떤 때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제가 내 몸이 조금 힘들을 때는 야, 세상에 그냥 건강한 것이 그렇게 감사한 건데 나도 이 정도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한가. 숨을 잘 쉬는 사람은 비염에 걸리고 충농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저 숨을 못 쉬어서 애를 타고 힘쓰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내가 편하니까 그런 사람 생각을 못하지만 한번 판단해봐. 내가 숨을 잘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한가. 자, 담임 목사의 주님의 말씀의 목소리가 들리면 아멘합시다. 이 안 들리는 사람. 그래서 수화를 하잖아요. 참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수화를 통해서 알아듣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참 감사하지. 근데 감사한 줄 몰라. 저는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산 현장들을 거의 다녔습니다. 거의. 아마 목사로서 나만큼 많이 다닌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들은 정말로 세상으로 말하면 기적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하나님의 이적으로 살아간 민족이다. 정말 여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나? 응? 자,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줬어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해줬어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라는 떡을 먹여서 계속 살게 했어. 야 모세야, 애굽에 있으면 가끔 고기를 먹었는데 어찌 고기를 안 주냐 할 때 며칠약이라는 새가 푸덕푸덕푸덕 날라와서 진 앞에 떨어졌다 주워다 구워먹었어. 참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안착시켜 그 민족을 살게 했는데 이것들이 감사한 줄 몰라. 이것들이라고 해서 죄송해. 감사가 없다면 이성 없는 짐승 같지 않냐 이 말이오. 그래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 전력을 다해서 받은 사랑, 전심 전력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도 너희가 감사로 하나님께 소원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내게 환난을 만나거든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내리니 네가 다시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하는 자는 주실 복이 항상 감사 뒤에 있음을 약속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포기한 사람도 있으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약속을 전부 나의 소유로 가지고 최상의 감사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고 경험하고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공수로 보이지 않고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 택하실 곳에서 하나님이 어디서 감사해라 그 장소로 갑니다.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 저 내가 어디를 가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를 가면 어디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리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예배는 반드시
반드시 교회에서, 반드시 자기 교회에서, 반드시 장의 양의 우리에서, 반드시 하나님 약속한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 뒤에 오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가 뭐냐? 난 받으는 애가 커요. 나는 감사해서 예배드려요. 그 은혜가 뭐냐?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주신 예수가 흘린 피의 공로에 은혜요. 은혜요. 주님이 감동하시겠죠. 내가 2000년 전에 그랬는데 네가 지금 그 은혜를 입었느냐? 언제나 내가 너에게 줄 은혜는 과거가 아니다. 지금 바로 현재다. 미래도 준비되어 있다. 영혼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을 찾아라. 왜? 제사 안 받고 천국 가려고 찾아라. 제사 안 받았으니 천국을 가게 됐으니 감사로 찾아라. 충성으로 찾아라. 전도로 찾아라. 찬양으로 찾아라. 순종으로 찾아라. 예배로 찾아. 이게 전부가 다 은혜 받은 자들이 할 일이요. 할 일. 보세요. 세 번씩이나 마귀가 예수를 미혹하고 의혹하고 유혹합니다. 미혹, 의혹, 유혹. 세 번 그렇게. 사람은 여기 안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주님은 이미 가치를 알아. 그분 하나님이시오. 마귀의 특성과 근성도 다 알아. 그들이 가진 생각과 사고도 다 알아. 우리 인생의 삶도 다 알아. 우리 창조자이기 때문에 창조한 자가 다 알아. 창조한 자가 우리 기능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세상의 찬란한 영광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집을 사서 살았다 소리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어디 그냥 가보나하면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살았다고 말했어요. 공생애 동안에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겠는가. 그보다 더 큰 고생은 못된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 이들은 사사건건이 시비냐 이 말이오. 나환 자를 고쳐도 시비, 시비. 손 마른 자를 고쳐도 왜 안식일에 고쳤냐고 시비.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데도 일어나서 걸어가서 걸어갔는데 그것도 주일날 고쳤다고 시비. 주일날 고치아요. 다시 주일은 안식의 날이기에 병든 자는 고쳐야 그가 안식하고 죄인은 회개해서 죄사함 받아야 내 영혼이 안식하고 마음의 불안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쫓아내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1이죠. 12. 12. 제자들에게 말해요. 나 죽으러 간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주님, 무슨 말씀을 그럴 것입니까? 무슨 말씀을 그럴 것입니까? 우리가 막아낼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대단한 이분이 뭐 때문에 죽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면 로마를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켜 왕이 될 때, 아니 나도 한자리 해먹으려고 조퇴되겠는데 무슨 섭섭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제자들이 따르는 목적이 이렇게 달라.
이렇게 달라. 제자들은 시한적 세계의 행복을 원했고 예수님은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항구적인 행복을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자들이 모를까? 예, 이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오늘 저녁 식사는 오늘 특별한 식사다 하고 떡을 찢어서 하나씩 나눠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거 영원한 양식이야. 이거 약속된 거야. 그리 알고 보고 이게 뭔 소린가 두리번거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또 음료를 쭉 따라서 여시는 말씀이, 야, 이거는 내 피야.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해서 흘리겠다고 말한 피.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속죄의 은총의 피야. 받아 먹어. 그러더니 이 중에 다 나를 팔자가 있지. 접니까? 납니까? 접니까? 납니까? 서로 굉장한 지금 혹시 난가? 유다가 접니까? 유다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예,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예. 그리고 유다는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만 알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자기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야, 내가 슬프다. 내가 죽게 되었다.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무슨 소린가 못 알아들어. 무슨 소린가 못 알아들어. 여러분, 우리는요, 설교를 왜 하느냐? 성경을 읽어도 무슨 소린가 못 알아들으니까 깨닫게 해서 알게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서는 안 되니까. 잘못 믿고 지옥 가서는 안 되니까. 예수의 믿음에 대한 확실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그 지식의 믿음이 확고하고 확신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슬프다. 죽게 되었더니 나 위해 기도 좀 해달라. 제자들이 자빠져 자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부탁은 그냥 우리는 듣고 있지만 주님 마지막 잠시 후에 십자가라는 절망적인 고통의 중대사를 놓고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하다는 이 말이, 우리가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그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 그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겠는가? 여러분 생각에 뭐 하나님이신데 뭐, 아니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었다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어요. 육신을 안 입었으면 절대 내 죄 짊어지고 죽을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내 죄 짊어지고 죽으러 왔다 이 말이요. 어린 양이 죽듯이 어린 양처럼 죽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세 번을 와서 봤으나 다 졸아서 이제 그만 쉬어라. 나를 팔자가 지금 내게 오고 있다. 조금 있으니까 가론유다가 와서 예수님의 입에 딱 입을 맞추면서 나비요. 예, 선생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냐를 짜기를,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게 예수인데 그를 잡아가면 예수다. 그때부터 당하는 신문과 고통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무시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 환경적 고통, 현실적 고통, 그리고 드디어 육체적 고통이 가시관을 씌우고 매를 때리고 살이 쭉
쭉쭉쭉 찢어져가면서 당하는 고통, 참 상상이 잘 안 되죠. 아니 누가 봐도 저럴 수가 있나. 예수를 쫓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쫓았는가? 저분이 메시아다. 무슨 메시아냐? 이스라엘을 세계적으로 회복시켜 시온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왕이시다. 그렇게 보고 알았는데 붙들려가서 그 매와 고통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잘못 봤다. 저럴 리가 없는데, 저럴 리가 없는데, 자기를 뚫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배신을 느끼면서 세상에 배신보다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배신을 느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해봐. 그때 만약에 야이루라는 해당장이 내 딸이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살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증거 한번 해줄 만하잖아.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으니 그 과부 아들이 죽어서 나는 생혈을 타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서 관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거야. 근데 아무도 안 해. 죽었다 살아난다 사로도 안 해.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계시 받고 내가 낳습니다 이 말씀을 안 해. 왜 그러느냐?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정말로 의리 없는 일 같으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변호자가 없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죽어야 죄가 없이 죽어야 내 죄를 짊어지지. 아멘 합시다. 우리 죄를 짊어지려고 큰 무진매를 맞아가며 죄를 자처한다 이 말이오. 그러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냥 맞는 게 아니라 나의 질병을 짊어지고 맞는다 이 말이오. 그분이 맞아서 내 질병을 몰수에 가져가서 내가 건강하신 분 아멘 합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는가? 누구를 위해? 감사 이전에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는가? 판단 한번 해봅시다 이 말이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전부 예수 믿는다고 핍박, 어떻게 자서전을 쓰면 아마 눈물이 아마 볼펜을 아마 가로막던 무슨 수를 할 정도로 거기 심취되면 그럴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수많은 영, 이 심중과 육체의 고통이 수오는 이런 정말로 험난한 세계 속에서도 왜 이토록 목숨을 걸고 단 한시도 나를 이 세상에 내주지 않고 주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주님이 그가 누구냐, 신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분이 나 같은 거 살리려고 아니 가야바의 뜰에서 그 조잡스러운 인간에게 맞아.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그래야 우리 질병을 해결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질병아 나가라. 그 이름 안에 그가 맞으신 채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져 건강해서 오늘 이 시간에 왔습니다. 병든 자는 오늘 그 채찍에 맞으신 은혜로 치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잖아. 응? 여러분, 우린 여기 왜 왔어요?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예배하러 왔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각해봐. 그 채찍에 쇠무치를 붙여서 가루 칼날 같은 쇠무치를 붙여서 가죽에다 붙여서 후여 때릴 때 휙 감흥하면서 살 속에 팍 뱉힐 때 이 잡아다닐 때 몸을 두 바퀴 한 바퀴 돌아가면서 살이 쭉쭉 찢어지고 뼈가 혼이 보여가며 뜨드려 맞는 주님의 연상을 판단해봐. 주님의 고통당하는 생활 연상 한번 해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말 한마디면 그 영혼을 보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절대자가 어떻게 이랬을까?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여 이거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응하게 되고 성경이 이루어져야 너희가 살아. 너희가 살아. 너희가 살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 나와 여러분은 예수를 통째로 얻은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가 가진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가 사는 천국을 얻은 사람이야.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부잘 것 없는 세상에 가마저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말고 어마어마한 영광에 마음을 쏟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보라니까. 누가 날 위해서 그렇게 맡겠나? 누가 날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겠나 판단한 거예요. 예.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에 니아까가 많았어. 니아까. 응? 예, 일본말로 니아까요. 예. 이걸 끌고 가면 누군가가 끌고 가면 그저 쫓아가서 밀어줍니다. 힘써서 밀어주면 마지막 꼭대기 다 올라갔을 때 숨을 훌떡거리면서 아, 다 올라왔네요 아저씨 다 올라왔네요. 야 너 누구 집 아들이냐. 참 착하다. 너 없었으면 못 올라올 뻔했는데 네가 밀어줘서 올라왔다. 내가 영웅된 것 같아. 아저씨 아 감사합니다. 네가 왜 감사하냐. 아, 제가 이렇게 밀어드릴 수 있어서 제가 너무 만족해서 들었습니다. 내가 만족하지 네가 왜 만족하냐. 아이고 아저씨도 참 내가 끌어뜨니 아저씨 한번 밀어볼래요. 누가 만족한가. 죽고 나면 이렇게 만족한 거야.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괜히 예수 믿나. 아니 우리가 샤머니즘입니까? 우리가 무당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종교를 만들어서 지금 섬기는 겁니까? 아니 우리는 실제적으로 나의 영육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질은 육체를 입고 사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쇠말뚝에 손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린다고 해보세요. 쇼 감길 때마다 얘 채찍을 당길 때 이 돌아가면서 얼마나 살이 찢어지냐나 판단해봐. 그런 고통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자기 등에 지고 지금 살인자, 행악자, 가장 저주받은 자 이들만이 갖다 배다는 십자가. 여러분 그냥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못 박으셔서 하는 자와 로마 사람들이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생각해 한번 해봐. 우리가 한번 십자가에서 이 만큼 쇠못이 뜨고 망치를 팍 뗄 때 견디겠는가? 예.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요. 머리에는 가시관에서 피가 퍽퍽 흘러 얼굴을 적셔요.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는 없어요.
어떤 행악자도 가시관 씌우는 자는 없었어요. 예수에게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내 허물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자기 찔림의 아픔으로 담당하는 거예요. 내가 멸망과 파멸에서 고통을 자기 몸으로 담당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당할 지옥의 고통을 자기 육신을 죽음으로 담당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내 것이라고 동의하면 아멘합시다. 그런데 내 것인데 왜 불순종하나? 왜 예배 시간이 늦나? 왜 바빠서 주님 일은 뒤로 무르고 육신의 것이 우선인가? 여러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뒤로 몰아낼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 가장 앞장세워서 이 일이 우선이다. 나우에서 죽으신 분의 일을 그냥 내 앞에서 노후에서 죽는다고 죽었다면 별것 아닌데 나 지옥 갈 죄 고통당하지 말라고 죄값은 사망인 사망을 짊어지고 죽으려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은 못 주고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은 못 주고 말씀이 육신이 우리처럼 입어서 죽을 육신을 갖고 와야 죽고 그래서 죄값은 사망인 내 죄를 밀고 죽어 죽으려고 고의적으로 육신 입고 와서 잔인하게 죄값은 사망을 짊어지고 죽어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얼마나 싸구려처럼 그 주님의 목숨을 대했던가 응? 얼마나 싸구려처럼 그 주님의 목숨을 대했던가 판단 한번 해봐라 응? 여러분 지구를 다 드린들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양이 차겠습니까? 그 감사가 양이 차겠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린들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의 양이 그 감사가 차겠습니까? 여러분 내 목숨을 다 드린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피 흘리신 피의 은혜의 감사가 양이 차겠는가 생각해봐.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리라. 이것도 모자라. 아멘합시다. 감히 어느 정도라고 감히 어느 정도라고 판단해봐. 근데 어찌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서 왜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베푼 자의 말은 안 들을까? 이게 어디서 온 사건이냐? 이거 마귀 역사요. 마귀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을 종지부를 찍고 나와서 가난한 복지간 그 정도입니까? 그 수준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땐 모세를 시켜 모세 일생을 다 사용했으나 나를 구원하시는 이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 육체를 입고 와서 33세 가장 젊은 나이로 가장 패기가 넘칠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 죄 때문에? 시작. 죄 때문에 갈 곳이 어디요? 너 지옥의 신세만은 면하라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저주받은 신세가 될지라도 침뱉음을 당하는 신세가 될지라도 갈대를 들고 조롱받는 신세가 될지라도 뺨을 맞는 신세가 될지라도 채찍에 맞어 뼈다구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고 팡개치고 피가 유혈 난게 하는 신세가 될지라도 저주를 받아 저주의 남에서 매달려서 6시간 동안이나 쭉쭉 피 흘리면서 신음 속에 죽어가는 신세가 될지라도 너만은 지옥의 신세가 되면 안 된다고 자청하시며 대신
우리 고통을 담당했으니 우리가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하나.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가 제가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윤석전 목사가 천국 가서 기다리다가 벌써 100년 아니면 다 올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때 연세중앙교회 성도가 몇 명 왔나 헤아려 볼 때, 아니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 못 온 사람 다 어디 갔겠어? 지옥 같지 않겠어? 난 그런 생각도 해보는 사람이야. 어떻게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지옥 보내지 않나. 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독생자의 생애를 가져라.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랬더니 그의 목숨물을 채워받고 대속물로 가져라. 그리고 내가 영생과 천국을 유로 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살자. 만약에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면 이 불행으로 두고, 이 불행으로 두고 오는가. 여러분이요, 정말로 여러분은 지옥이라는 불행은 절대 안 된다.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예, 보세요. 타기는 타는데 타지 않고 고통만 주로, 끓기는 끓는데 익지도 않고 고통만 주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요. 그건 사람이 견딜 수 없어. 예, 수많은 원수가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총망라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다 주는데, 죽는 줄 알아도 존재는 그대로 있어. 어떻게 견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백일도 아니고, 그 고통이 하루가 천년 같은 고통이라긴 한데 고통을 어떻게 견딜까? 하나님은 그래서 무지한 우리들에게 아들 죽여서 네가 지옥 갈 때 회개,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받아. 회개의 증거로 성령을 받아라. 제사 안 봐도 거룩해졌다는 증거로 성령을 받아라. 영생할 수 있다는 증거로 성령을 받아라. 죄와 사방과 지옥에서 나왔다는 증거로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아.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도치였지? 난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종말이 됐어. 공중에서 주님 만나. 근데 낙제생이 있다면, 낙제생이 있다면 백이 하나, 백이 하나 핍박자가 와서 기독교인을 다 죽인다고 할 때, 어차피 늙어서 죽을 이 목숨 하나 부지하게 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정말로 지옥 가게 될 때, 그런 다음 얼마나 비참하냐.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암석같이, 교회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별짓다 해서 지옥 보내려고 아담을 유혹하듯이 속이려고 하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마지막 숨질 때까지 다 이겨서 천국에 가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러고 살고 싶지 않냐.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항상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깨어라.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절대 망각하지 마라. 절대 물러서지 마라. 네 기억 속에서 가장
제일 선상에 진실의 상사점에 놓아라.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인간을 만나자고는 최상의 절정이요 진실이요 참이요. 아들을 내놓고 인간의 죄를 내놔. 이 피로 해결해 줄게.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요구에 동의하신 분 아멘합시다. 그리고 회개하고 제사 안 받으신 분 아멘합시다. 그러면 그 아들의 목숨을 가졌으니 영원히 살 기업이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지옥의 신세는 면했습니다. 영생과 천국이 얼마짜리요? 아들의 목숨은 얼마짜리며 영생과 천국은 얼마짜리냐?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데 사람 대우도 대하지 마. 사람 대우하도 대하지 말라 이 말이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 말이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썩어버릴 금수와 우상으로 바꾸었도다. 우상으로 바꾸었도다. 이 얼마나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냐 이 말이오. 우리 연체주와 함께 성도들이여 간절히 비옵나니 이 감사절 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추석 명절 하나님 만든 명절 아니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이 좋은 명절 어디가 좋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디가 좋소? 이날은 제사하는 날이야. 이날은 우상의 제물 만드는 날이야. 우상의 제물을 정말로 사고 팔고 해가면서 희낙낙거리는 날이야. 우상의 제물을 사서 좋고 팔아서 돈 남아서 좋고 세상에 이런 날이야. 정신차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 거는 것이니 이날은 그 제사하는 자가 귀신에게 지배받는 날이야.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 만든 날이 아니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지금 너희가 만물 안에서 살고 있고 내 영혼은 내 살과 피를 먹듯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너를 위해 영생과 천국이 준비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요, 누가 날 위해 죽어졌으며 누가 날 위해 진리를 알게 했으며 누가 날 위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건져줬던가? 오직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최상의 감사로 감사절에 하나님을 독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내게 정말로 주님의 피를 아무리 봐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없다면 무슨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겠소? 저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피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내줬어. 아들은 자기 목숨 내줬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 내놓으신 그 아들의 목숨의 피의 공로를 땅끝까지 운반하며 전했어. 근데 우리는 목숨의 분량할 만큼 어차피 죽어 썩어 없어질 목숨의 분량 될 만큼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그가 내게 주신 은혜, 자기를 주신 목숨,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값을 싸구려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감사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귀신에게 제사하는 제사보다 훨씬 수준 높은 것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민망하지 않도록, 망신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감동시켜 기쁘시게 함으로 마귀 사단 귀신 앞에 당당한 우리 하나님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명예, 우리 아버지의 기쁨,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오. 생각 한번 해봐. 귀신이 받는 것은 제사상을 똑부러지게 귀신이 절을 봐도 절까지 봐도 그건 자기 다 줬다는 얘기야. 자기 다 줬다는 얘기야. 우리도
늘 울어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십자가 달려서 날 구원하신 애 감사함으로 내 몸도 마음도 물질도 정말로 드릴 때 이방인의 제사장보다는 더 정성과 마음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절이 뛰어 그 다음에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나거든 나에게 찾아와라. 내가 너를 건질 테니 너는 떠나게 용화롭게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밀 몇 가마니 거둔 것이 감사? 그것 갖고 구원 못 받아. 예, 보리 몇 가마니 거둔 그것으로 감사? 그것 갖고 구원 못 받아. 그것도 먹고 사는 일에 감사해야지. 우리는 그 수준에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목숨은 사출 나의 은혜야. 내 평생의 은혜야. 쉬지 않는 은혜야. 하나님 말씀은 쉬지 않는 양식이야. 초를 초월한 양식이야. 시대를 초월한 양식이야. 영원한 양식이야. 아멘 합시다. 이 은혜 감사해서 세상의 감사절로 이번에 우리 교회 모든 사람보다 내가 가장 감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독점해보고자 한번 큰 관심사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늘 울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전 재산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목숨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이건을 은혜 이건을 주님 나는 무관심했습니다. 부잣집 거지 동냥하듯이 하는 못된 감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귀신보다는 더 위대한 감사를 받으소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성령 역사가 있음을 확인하며 오늘 죽어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 영생과 천국을 유부로 받는 어마어마한 신분 변화 출신 변화 우리의 모든 하늘에 주신 시민증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날에 감사 못한 걸 용서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